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대, 호남대는 지난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정병석 전남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모범도시 광주구현을 위한 방재기술대학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재안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날 협약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시는 지난 6월까지 국내 방재 관련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재기술대학원 설립 지원 방안을 마련, 9월까지 관내 대학 수요조사와 희망대학과의 세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전남대와 호남대가 방재 안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뜻을 함께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와 두 대학은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으로 재난관리에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춘 실무형 방재 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두 대학에서는 내년 상하반기에 방재기술대학원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지역대학과 광주시가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재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고 안전 모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